좀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로 갔었고 그 면사무소 갔고 무슨 나 도장을 찍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아시는 분한테. 근데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. 다행히 군청에서 남매의 후원자가 되기로 약속했는데요. 안녕하세요.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? 가! 가! 응? 그럼 내가 빠져 있을게. 아, 그래. 피디님 가세요. 봉국 씨가 변했습니다. 빨리 가. 빨리 가. 늘 제작진을 향해 웃어주던 그였는데 고향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무섭게 돌변해버렸는데요.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. 잠깐 저쪽에 집에 가서 얘기 좀 할까? 엄마 집에? 저기 혹시 살던 데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얘기 좀 할까? 거 안 가야 되지. 거기 안 갈 거야? 도움을 주려 해도 무작정 거부합니다. 봉국 씨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? 두 번 정도는 굉장히 우호적이셨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... 조금 폭력적이었고 그 사이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거나 또는 그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. 마을 사람들은 남매의 갑작스런 변화 또한 부녀 회장과 관련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모녀가 댕기면서 동네가 메른다 아니잖아 지금. 대모라는 거는 가끔씩 봐주는 거지 그렇게 엄격 조정하듯이 조정하는 건 아니거든.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렇게 시켰겠지. 아 시켰다. 응. 가가 원래 그런 아가 아니에요. 그러고 보니 막내 동생 봉수 씨도 남매도 부녀 회장 모녀의 말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하지 말고 너네 집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. 네. 빨리 와. 안 간다고 그래. 가지게. 아니 그런 안 간다는데 왜? 안 갈 거야? 진짜 안 가요.